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오늘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. 최상병 순직 약 10개월 만에 이뤄진 경찰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대면 수사로 경찰은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에 따른 조사라고 밝혔습니다.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이모 중령의 변호인이자 한때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러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